다음은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을 세 가지입니다. 1. 금전적 문제돈과 관련된 문제는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. 친한 사이여도 빚이나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. 자칫 서로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. 2. 개인적인 약점이나 비밀 개인적인 고민이나 약점 또는 비밀을 공유할 때는 상대방의 반응과 신뢰성을 잘 고려해야 해요. 이러한 정보는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. 3. 가족 문제 가족과의 갈등이나 사적인 문제는 잘못하면 상대방이 불편해하거나 감정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. 이런 문제는 최대한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필요할 때만 신중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. 친한 사이일수록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과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